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오늘 컨트롤 다루기 배우는 시간이죠. 자, 컨트롤 선택하는 방법부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컨트롤을 선택할 경우에 컨트롤에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폼이나 보고서에서 그 인접한 입력란 또 다른 컨트롤을 선택할 경우에 컨트롤 밖에서 시작해서 선택할 컨트롤이 모두 포함되도록 사각형으로 마우스를 그린다. 말은 좀 어렵죠. 아무튼 드래그해서 컨트롤이 포함되도록 드래그 하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접하지 않거나 겹친 컨트롤 선택할 때 Shift키 누르는 거 명심하시고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한 컨트롤 취소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취소할 컨트롤을 다시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A, All이죠. All의 약자죠. 컨트롤 A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 봐왔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ift를 현재 제가 눌렀거든요. 이렇게 다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범위 설정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모두 선택 있죠? 모두 선택을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A를 눌렀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의 이동과 복사,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얘는 학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첨부된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택한 컨트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동 핸들이요. 이동하는 거죠.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자, 이동 가겠습니다. 이동할 컨트롤이나 컨트롤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잘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위치에서 붙여놓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동이고, 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해서 해당 위치에 붙여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왼쪽 위에 컨트롤이 붙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선택했다, 이미의 컨트롤을, 그러면 그 컨트롤 아래로 붙여줘요. 그래서 컨트롤 복사하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홈탭에 클립보드에 가면 이제 복사가 있고요, 잘라내기가 있고 붙여넣기 똑같아요. 아이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C 복사, 잘라내기 X, 붙여넣기 V, 바로가기 메뉴는 똑같고요. 됐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개념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레이블이 같이 있는 컨트롤의 경우 레이블이 같이 있어요. 아까 그 위에 예처럼 컨트롤을 복사해서 다른 구역에 붙여넣기 하면 레이블도 같이 딸려와요. 붙여넣기 된다. 하지만 레이블을 복사해서 다른 구역에 붙여넣기 하면 레이블만 가요. 이건 여러분들 차이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컨트롤과 컨트롤 레이블을 함께 이동하는 방법인데,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이동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이 이동해요. 컨트롤과 컨트롤 레이블이. 그래서 이동할 컨트롤이나 그 컨트롤 레이블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이나 컨트롤 레이블 테두리에서 그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 모양으로 됐을 때 드래그하면 컨트롤과 컨트롤 레이블이 함께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동하는 경우는 얘네들 따로 선택해가지고 이동시키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할 경우 다른 컨트롤과의 세로미 가로맞춤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하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를 경우에 그 컨트롤은 미세하게 조금씩 이동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루더라고요. 다루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눌렀거든요. 가죠? 가요.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방향 키를 아까 누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미세하게 움직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방향 키를 눌렀거든요. 됐죠? 그런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겠습니다. 미세하게 가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 다루는데 글쎄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또 시험 문제 다루니까 또 알고 가셔야 되겠죠. 컨트롤을 누르면 미세하게 조금씩 움직인다. 그렇게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의 삭제. 컨트롤 삭제하는 거는 뭐 딜리트 키죠. 딜리트. 또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그 다음에 컨트롤에 레이블이 붙어 있으면, 레이블이 있으면 컨트롤과 레이블이, 그렇죠,
동반 삭제, 같이 삭제되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블만 삭제하려면 레이블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줘라 라는 거죠. 삭제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딜리트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지금 레이블만, 그 다음에 삭제할 때는 홈에 가시면은 이 레코드에서 삭제를 눌러주셔도 돼요. 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크기 조절인데, 크기 조절은 이제 다 정렬 탭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만 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크기를 조정할 컨트롤을 클릭해서 선택해야 하는 거고, 크기 조정 핸들을 마우스 드래그해서 컨트롤을 원하는 크기로 만든다,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한 경우에 한 컨트롤의 크기 조정 핸들을 끌게 되면 선택한 모든 컨트롤의 크기가 조절된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의 크기를 조금씩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컨트롤을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서 조절한다. 자, 요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미세하게,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할 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른다. 이건 또 뭐냐면요, 지금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방향키, 그 시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보세요, 미세하게 조절이 되죠.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아무것도 안 누르고 방향키 누르니까 이동이 돼버리는데, Shift키를 누르고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Shift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맞게 컨트롤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렬 탭에 가시면은 크기 그룹에서 자동 맞춤, 그 다음에 눈금을 사용하는 방법, 우리 정렬 탭에 표시 숨기기에 눈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나타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눈금의 맞춤을 클릭해서 크기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렬 탭에 크기 그룹에 가시면 되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요, 가장 긴 길이에 맞출 거냐, 짧은 길이로 맞출 거냐, 넓은 너비, 가장 좁은 너비로 맞출 거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렬 탭의 크기,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바로 여기인데 지금 너무 없으니까 조금 몇 개를 좀 만들어 올까요? 폰 마법사에서, 자, 이걸로 가죠. 자, 여기인데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 정렬이에요. 정렬에 보시면 화면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이제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정렬해 보면은 이제 크기, 그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화면에 다 안 나오니까 화면을 좀 제가 넓히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 보면은 크기에서 눈금에 맞출 거냐, 지금 전체 다 선택하고 자동으로 할 거냐, 가장 긴 길이, 가장 짧은 길이 눈금에 맞출 거냐,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 보면 표시 숨기기에 눈금, 바로 이 부분이죠. 그다음 가장 넓은 너비에, 가장 좁은 너비에, 바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컨트롤 맞춤, 눈금에 맞출 거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그죠? 또 미세하게 조절도 가능해요. 여기 같은 경우 좀 넓혀볼까요? 더 여기 보면 요 부분인데, 네, 가로 간격, 가로 간격 넓게, 가로 간격 좁게, 세로 간격 같음, 세로 간격 넓음, 세로 간격 좁게, 자,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고, 이번에 이제 컨트롤 맞춤 조정,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부분인데, 정렬 탭에 표시 숨기기 탭에 눈금, 아까 눈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눈금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컨트롤 간의 맞춤 조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왼쪽에 맞출 거냐, 오른쪽에 맞출 거냐,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눈금에 맞출 거냐,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컨트롤 간격을 일정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조정할 컨트롤 최소한 3개 이상을 선택해라 라는 거고, 또 레이블이 있는 컨트롤의 경우 레이블이 아닌 뭘 선택해라, 컨트롤을 선택해줘라 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정렬 위치 그룹, 가로 길이 간격 각계나 세로 간격 각계를 조절해줘라, 아까 봤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사이의 공간 넓히기 좁히기도 마찬가지,
가로비 세로 간격 넓게 하거나 좁게 하고 그 좁게를 클릭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까 봤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거 인접해 있지 않는 컨트롤 선택. Shift를 사용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컨트롤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 Shift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그룹 설정 해제인데요.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한꺼번에 움직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컨트롤을 그룹화할 경우에는 그룹화가 된 컨트롤을 한꺼번에 이동 복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으로 묶인 컨트롤의 크기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룹 설정은 정렬 탭의 컨트롤 레이아웃의 그룹이고요. 그다음 해제하는 건 마찬가지로 그룹 해제예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컨트롤 레이아웃의 그룹, 그 다음에 그룹 해제,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그룹을 설정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컨트롤 다루기, 컨트롤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동 복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삭제, 뭐 딜리트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눌렀을 때 상황, 그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컨트롤 주요 속성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